오빠 B용입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사고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기세 좋게 추월을 하네요. 답답한지. 그죠? 그런데 바로 앞에 커브길입니다. 앞에 천천히 가던 라이더는 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행길에 과속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깊은 코너에 지금 보니까 핸들도 살짝 카운터 들어가 있어요. 아, 이미 카운터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쫄았어요. 쫄았다기 보다는 커브길을 못 돌아가는 걸 아니까 브레이크를, 딥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코너를 원래 같았으면은 프론트 브레이크를 쥔 채로 이제 린 앵글을 시계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코너를 돌아갈 수 없다고 벌써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딥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서 뒤가 락 걸려서 쓰러집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속인데 시선이 처음에는 과속해서 들어가죠. 근데 생각보다 코너가 깊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가드레일이 없는 가드레일이 있네. 맞은편이 절벽이에요. 낭떠러지. 이게 라이더가 굉장히 힘적으로 위축될만 하죠. 네, 들어가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앞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부터 빠지는 거 보니까 앞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쥐어서 희한하네. ABS, ABS 있더라, 또. 그렇지. 자, 이거는 슬립하면서 엔진 케이스가 깨졌는지 오토바이 불이 나요. 엔진 오일에 불이 붙어요. 엔진 오일이 냉각수 색깔 비슷한 걸로 봤을 때는 300V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 일상 라이딩에서 접할 수 있는 사고죠. 도로 위는 야기방식의 세계입니다. 자동차들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도로를 질러갈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쪽 차선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일 가쪽 차선으로 가로질러 나오는 차, 아니면은 골목길 안쪽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김여사가 얄짤없이 도로를 횡단해서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거나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도로에 합류하면서 우회전을 하면서 본인 차가 25톤 카고 트럭인 줄 알고 우회전을 크게 잡아서 돌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고 보통 추돌할 뻔했거나 이런 사고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예측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하고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이것도 깜짝 놀라서 앞브레이크를 늦게나마 잡았지만 앞에 락 걸려서 쓰러집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보면은 제신호예요. 파란불이에요. 그래서 가겠거니 생각하고 감속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앞차가 우회전 방지 시등을 켰죠. 서버렸습니다. 늦게 발견했어요. 웨이크아웃 하다가 막았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라이더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못했죠. 자, 다음 영상. 이 영상도 똑같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차선 하나 건너뛰고 좌회전합니다. 이게 일반 통행길인지 이제 쌍방 통행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이더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건가? 이게 일방 통행길이면은 이 차가 잘못한 거 맞아요. 왼쪽편에서 좌회전을 해야지. 근데 이게 쌍방 통행길이면은 이 차 잘못 아닙니다. 라이더 잘못이에요. 자, 다음 영상. 닌자 같죠? 닌자인데 코너 과속에서 이제 코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선이 곱히다 보니까 그죠? 보니까 앞브레이크를 걸면서 가고 있네요. 그죠? 이미 바이크를 더 린 앵글을 더 주면서 적극적으로 코너를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앞브레이크를 걸고 바이크가 빨딱 선 채로 가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밖으로 점점 나가다가 도로 중앙에 연석받고 자빠집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라이더가 잘못하는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우회전하는 바이크가 있고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좌측 S자 코스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근데 라이더가 지금 눕혀야 되는데 아이고 늦게 눕혔습니다.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딥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야 됩니다. 진짜 요 영상은 뭐 사고 영상보다는 이제 라이딩 자세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레플리카 이제 핸들 포지션이 낮은 바이크를 탈 때 항상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팔을 쭉 편 상태로 핸들을 지지하면서 탑니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은 팔이 쭉 뻗어 있어요. 팔꿈치가 지금 굽혀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직선, 그러니까 항속 주행 직선 거리로만, 그러니까 쭉 뻗은 직진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서 뭐 각 부분에 근육의 그런 이제 긴장을 좀 완화해 주는 것도 좋아요. 사실 바이크 탄 내내 니그립 잡기 힘듭니다. 니그립은 적당하게 필요 없을 때는 니그립을 풀어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긴장을 풀었다가 커브길이 나오거나 이제 뭔가 긴장을 해야 될 때 다시 니그립을 주면서 코너 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껐다 켰다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라이더는 직선 주행뿐만 아니라 커브길도 완만한 커브길이긴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완만한 커브길에도 어이없이 라인 터져가 넘어가시는 사고 나는 분들 많죠? 이분도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계속 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다음 영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브길이 많이 깊은 줄 알고 제가 봤을 때 중앙선 쪽에 붙어가지고 최대한 아웃 인 아웃으로 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앙선 밟고 아웃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차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꼽혀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라이더가 바이크를 좀 타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타이어 그립을 잃어가지고 쓰러진 것 같아요. 뱅킹이 과도하거나 린앵글이 과도한 린앵글이거나 타이어의 접지력 부족?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더가 린인 자세가 아니고 약간 린아웃 자세인가요? 네, 약간 바이크보다 라이더가 바이크의 그 누웠는 중심선보다는 좀 높게 서 있는 것 같죠? 바이크가 이런 식으로 뱅킹이 있으면 라이더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원래 요렇게 누워서 같이 바이크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요렇게 서 있어요. 자세보다는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이어 과도한 린앵글과 타이어 접지력 상실, 그리고 뭐 과도한 린앵글이 들어간 상태에서 스로틀을 좀 더 과격하거나 강하게 조작을 했다, 뭐 요게 요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좀 부족하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열려있어요. 여러가지 의견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토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삐용입니다.